안녕하세요. 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12월 10일에 열리는 라리가 오전 5시 헤타페 대 에스파뇰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인 및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 픽 받아가세요. 먼저 헤타페 대 에스파뇰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헤타페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헤타페는 4-4-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페레즈와 솔라를 중심으로 속공 전개를 시도합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승부차기 끝에 간신히 승리했으며 마요랄의 부재로 공격 효율이 크게 저하된 상황입니다. 대신 릴디림과 오체의 제공권을 활용하려 하지만 전술적 다양성은 부족합니다. 수비에서는 제네와 알데르테가 견고한 라인을 형성하며 미아와 아람 바리의 수비 가담으로 안정적인 후방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스파뇰 역시 4-4-2 포메이션으로 속공 전개를 선호합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공격 찬스를 살리지 못해 패배했으며 카레라스를 통한 측면 전개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푸아도와 카르도나의 침투를 활용하려 하지만 창의적인 패스와 결정적인 찬스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비에서는 쿤볼라의 결장으로 카브레라와 고메즈가 나설 예정이며 이들의 조직력은 무난하지만 헤타페의 단조로운 공격을 막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양팀 모두 공격 전개에서 단조로운 모습을 보이며 수비의 중점을 둔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헤타페는 마요랄의 부재로 결정력이 부족하고 에스파뇰은 창의성 부족으로 헤타페의 두줄 수비를 뚫기 어려울 것입니다. 답답한 공방전 끝에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추천픽으로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12월 10일에 열리는 프리미어 리그 오전 5시 웨스트햄 대 울버햄튼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먼저 웨스트햄 대 울버햄튼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웨스트햄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웨스트햄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보엔과 솔리르, 쿠두스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칩니다. 직전 경기에서 수비 라인의 배후 공간 관리 문제가 드러났으며 안토니오와 잉스의 결정으로 필크루크가 출전할 예정이지만 공격 라인의 유기 적인 움직임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마보로 파노스와 킬먼으로 구성된 수비 라인은 안정감을 주지만 지나치게 높은 수비 라인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울버햄튼은 5-4-1 포메이션으로 쿠나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공격진의 부진과 엉성한 수비 조직력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게데스와 황희찬의 폼 저하로 인해 라르센의 제공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예상됩니다. 도슨, 고메스, 르미나로 구성된 수비진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전술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웨스트햄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울버햄튼의 단조로운 측면 공격은 웨스트햄 수비진의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며 웨스트햄은 필크루크의 연계 플레이와 보엔의 골파력을 통해 더 나은 공격을 효율적으로 보이며 승리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추천 픽으로는 웨스트햄 승과 오버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해외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 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구독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기 김나정 분석위원만의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탑볼락과 내겐 어렵기만 한 스포츠, 이젠 정말 수익이 보고 싶은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김나정과 함께라면 이런 수익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전문 재테크 강의.
김나정 가족방에는 4,300명의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의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